어서 오세요. 여기는 문화 수다방. 수다방. 리액션이 빠르시네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그냥 해봤는데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모습을 또 담고자 제가 알겠습니다. 빠른 리액션.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문화 수다방에서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저희 또 SBS 또 대야 아침 드라마 두둥 아우르 파티의 형진 역을 맡고 계신 배우 홍준기 씨를 모셔봤습니다. 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BS 1일 드라마 아모르 파티에서 서형진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홍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또 바쁘시잖아요. 또 연극도 하시고.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지금 아모르 파티 계속 찍으면서 연극도 같이 병행을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6개월 동안 500의 30이라는 연극을 이제 막꿈을 올리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모르 파티에만 이제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또 형진이 또 유배당했다고? 형진이가 또 유배 중이라고 하던데. 네, 진짜 성우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 잠깐 짧게 미안하다며. 성우야, 내가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진짜 나는 항상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단다. 나중에 내가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네, 유배하신 동안 생각이 많으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걸로. 아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젠터뷰라고, 혹시 젠터뷰 아시나요? 네네. 그 젠가 해가지고. 네. 뽑아가지고 이거 질문 있으면 그거 읽고 대답하고. 이미 다 사전에 보고 뽑았죠. 또 준비성이 또 철저한, 또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성이 이렇게 투철한 배우가 또 저희 자리로 와주셔가지고. 아, 제가 잘생겼다는 말이 좀 약해요. 지금 귀 빨개졌죠? 왜? 아, 좀 아니요? 아, 여기는 빨개졌는데 여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이 좀 약간 한평생 듣고 자라셨을 텐데 또 이런 거에 좀 취약해요? 아,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생긴 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다. 또 이런다고 진짜로. 합니다. 아,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생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일부러 저러나 싶고. 아, 여기서 격한 반응이 또 소속사 식구들의 격한 반응이.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또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저희 젠터뷰가 말씀하신 대로 젠가를 이용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네. 그 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뭘 걸고서 진행해야 또 배우님과 저 사이에 또 불꽃 튀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쵸. 또 대단한 걸 좀 걸어보고자. 사실 대단한 거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뭘 걸겠냐면 저번에 이걸 해봤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였냐면 지면 한 명 걸고 신문에 인터뷰 실기 배우님 얘기로만 두둥. 진짜로요? 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진짜 이거 지키셔야 돼요? 아, 저, 나, 이따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네. 지키. 국장님이랑 팀장님이 일단 만약에 했는데 안 하시면? 하죠. 약속은 지키는 또 언론사의 일원으로서 제가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그거는 확실히 할 건데. 뭐 여기 뭐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지? 뭐 자석 같은 거 뭐 있는 거 아니지? 발로 막 계속 치고 뭐. 배우님은요? 좀 뭘 걸어봐야 또 배우님 열심히 할까? 그만큼의 약간 뭘 걸면 좋을까? 저는 제 동생과 제가 지면 제 동생 은기와 함께 인터뷰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거 동생이랑 합의가 된 건가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일단 던져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 빨리 하시죠. 보고 있던 은기 씨가 아주 화들짝 놀라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젠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젠가가 또 무시무시합니다. 번호대로 적혀 있네요. 네. 이거 번호를 뽑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판단했을 때 약간 애매한데
아니면은 거짓말 같은데? 하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위력은 또 아시죠? 아, 근데 이거 제가 전에 친구들이랑 그놈이 그놈이다 네.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 진실 얘기해도 진짜 이거 거짓말처럼 돼요. 어? 왜냐면요. 이거 떨리면 네. 맥박이 올라가거든요. 네. 어 이거 밑밥을 깔아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짓말을 일단, 거짓말할 거라는. 아 일단 해보고. 네. 오케이. 해보고 그럼 변명의 여지를 드립니다. 변명 네, 시간 따로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이거 막 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비겁하게. 자 해볼게요. 좀 뭐 무난하게. 근데, 32번으로. 근데 응. 이걸 뽑아도 네. 번호는. 대답은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이 저의 정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 네. 배우님의 그게 궁금하지. 네. 짜잔 32번. MBTI가 궁금해요. MBTI 해보셨나요? 네. 저 했는데 사교적인 외교관. 사교적인 외교관? 네. E겠네요. ESFJ일 거예요. 아마. ESFJ 네. 이런 것도 MBTI를 알고 나면은 살짝 뭐 간단한 이런 거 사람들이 예, 궁금하잖아.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재밌는 게 많다고. 자, ESFJ를 네. 제가 또 커뮤니티에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네. 맞는지 네, 평가해 주세요. 들어볼게요. ESFJ 생각보다 철저함. 철저하죠. 엄청 계획 짜고 매일매일 네. 일기 쓰고 반성하고. 맞다. 아까 일기 쓰신다고 네. 했죠. 맨날 성우한테 미안하다밖에 없어요. 혼자 계획을 세우고 네.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싫어함. 맞아요? 네, 정확해요. 오! 저 오. 그거 하루 일과 정해놓고 못하면은 안 자요. 오! 이게 역시 또 MBTI 신봉자로서 기쁜 소식이네요. 술자리를 좋아함.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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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특히 새로운 사람과 일. 새로운 사람이 좀 약간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고인물들과만 만나는 게 좋아요? 고인물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될 것 같잖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하는 술자리도 좋아한다? 하고, 이렇게 꺼리진 않는다? 그 분위기를 좋아해요.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 술자리에 그 오고 가는 대화들. 아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술 주정뱅이들로서 네. 같은 네. 같은 맥락이죠. 네. 어디 나가면 어색한 거 못 참고 먼저 말해 컴.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오, 다 맞네. 맞네. 와, 역시 여러분들 MBTI는 과학입니다. 많이 보잖아요, 요즘 MBTI. 그러니까요. 저 신봉자예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듣기에 오디션 보러 갔을 때 감독님이 MBTI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MBTI가 뭐였냐, 뭐냐. 그걸로 이제 사람 성향을 아니까 이 역할에 이 맞는지 약간 그런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맞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역할이랑 영향을 그쵸, 미치기도 그쵸, 해요? 그쵸, 네. 맞아요. 역시 여러분 MBTI는 과학입니다. 과학인 것으로. 배우님이 다음 차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요? 네. 이거 놓고 아니 만지고 놔도 돼요? 왜? 그럼요. 우리 그 정도는 서로 여유롭게. 알겠어요. 그냥 갈라낸다. 동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족이 걸려있기 때문에. 떨리네. 46번. 46번. 모델과 배우,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아,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배우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은 제가 지금 모델을 했으니까 네.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옷을 입고 제가 가진 외형적인 것들로 워킹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 표현해내면 되는 건데 네. 배우는 그 외형적인 걸 플러스 내면적인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라서 더 좀 더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업들이 좀 더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런웨이 하는 거 영상이 좀 있길래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은 또 다른 입덕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올려놓나요? 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배우님의 그 기록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우리 국장님도 저 잘생긴 사람 누구냐고 들어올 때부터 누구냐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진짜요? 그거 하시게요?
아까 그거 우리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오케이. 약간 내노란 분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내노란 분 스타일이신가 봐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27번. 엄청 떨려 이거. 그 어, 떨리죠? 네, 엄청 떨려요. 엄청 떨려요.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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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과 수면욕 중에 더 강한 것은? 저는 식욕. 식욕? 네. 오, 아니 근데 모델 하면서 어떻게 식욕을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제가 먹는 다행인 편인가? 거는 그렇게 엄청 먹어도 확 찌진 않아요. 그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비해서는 찌지 않는 기초 대사량을 갖고 있어서. 그게 체대 출신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체질인 걸로. 네, 체질인 걸로.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식욕. 어, 식욕. 그러면 뭘 제일 좋아해요? 저 피자예요. 오, 여기 또 피자맨이 또 있었네. 누구 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요. 아. 어, 피자 어떤 그러면은 그 요즘에 그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피자에 그 파인애플 올라가는 거 용납 안 용납?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와이와 어. 하와이안 피자 말씀하시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저는 피자면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어? 피자 너무 좋아해요. 저 아직 어제 자기 먹어봤지만? 전에도 피자 매니저 친구랑 피자 내일 피자 먹자 하고 그리고 피자 꿈 꾸자 하고 그랬었어요. 피자를 이토록 좋아하신다고. 어, 네. 피자를.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피자는? 저는 지금 남자 피자만 먹어요. 남자 피자 어, 아, 어떤 뭐 토핑이 뭔데요? 토핑 없는데. 남자 피자만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 찾아볼게요. 네네. 궁금하네. 네네. 어, 그럼 배우님, 이제 배우님 차례. 이게 다 단단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옆으로 옮겨도 되죠? 네네. 아니,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게 필요가 없어, 지금. 아, 이거다. 안 돼! 무너지라고! 무너지라고! 10번이요. 10번. 서영진 역의 캐릭터가 맞나요? 아니면 연극했던 그 캐릭터가 더 맞나요? 배심원 역할이었죠. 아, 배심원, 배변. 배변 역할. 네. 어, 배변 쪽 성격이 조금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비중이 그래도 형진이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배변 역할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랑 잘 맞는 그런 밝은 역할을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랑 완전 다른 면을 살짝 꺼내는 게 배우로서 더 재밌어요? 솔직히 편한 거는 제가 좀 더 비중이 있는 거를 표현해내는 게 조금 더 편하지만 네. 앞으로는 그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되겠죠. 또 배우로서의 그런 것들을. 배우는 도전하는 직업이니까요. 도전을 거듭하시며. 다음 제가 해볼게요. 네. 난 잘하고 말 거야. 오! 오 아. 나 여러분 제가 이게 제 인터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잘한다고요. 자, 53번. 어디에 가더라도 꼭 들고 다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비타민이나 선글라스 이런 것들처럼요. 어, 항상 물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 네. 지금도 바로 옆에 물 있다시피 네. 물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촬영장 세트장에 이제 되게 건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은 항상 수시로 먹어줘야 되고 피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에도 되게 좋대요. 네. 물 마시는 게. 네. 그래서 항상 물은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 날씬함과 이 영한 피부는 다 물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세요. 갑자기 물 홍보대사. PPL. 물 PPL이 되면서. 어. 아니, 생수 광고라도 하나 찍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죠, 저는. 그렇죠. 약간 청량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또. 아, 물 마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요? 네. 살짝 가리고 물 먹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또 이렇게 시키면 또 부끄러워가지고 또. 아. 오, CF 같다. 어머. 대사 한번 해주세요. 물 마셨으니까. 물은 제주 용암수.
PPL 아니지만은. 아, 진짜 웃겨. 여기 잘 듣고 계시죠? 여기 광고주분들 네, 잘 듣고 계시죠? 아, 재밌네요. 네. 저예요? 네. 아, 벌써 저예요? 제, 그죠? 네. 내가 아까 나 저거 하려고 했는데. 저 33번이요. 33번. 아모르 파티 촬영장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장 친한 사람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서우. 아, 서우에게 아까 사과 인사도 좀 했는데. 네, 서우한테 사과 인사했죠. 두 분은 그럼 촬영장에서 무슨 얘기 가장 많이 나눠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 오늘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아, 아침 드라마다 보니까 두 분이 네, 제일 막내시라고 또. 네, 맞아요. 서우가 저보다 누나고. 제가 그 하늘이랑 우주 10살 친구들 외에는 성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아, 또 막내를 또. 촬영 현장에서의 막내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나요? 마음가짐? 네. 바로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했습니까? 저도 팀의 막내거든요. 저희 문화팀의 막내예요. 여기는 영상팀이고. 아, 우리 문화팀에. 아, 놀래라. 아니, 놀래라. 지금 약간 이 반응 뭐지? 약간 나 기분 나빠해도 되는 건가? 약간 아니, 싸늘한 어?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시는 약간 서운하네요. 저도 팀의 막내니까. 아, 좀 그렇습니다. 팀의 막내는 이래야 한다. 팀장 눈 감아. 팀장 눈 감아. 아, 이제 진짜 걱정해야 되는 이제 없을걸요? 아니, 있어요. 아. 여러분, 은기 씨 보고 있나요? 49번.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네, 혹은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다면? 저 스카이캐슬이요. 스카이캐슬. 네, 그 드라마. 제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잘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큰 대작을 이뤘던 작품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지나고 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스카이캐슬을 되게 재밌고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 이제 교육의 비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들끼리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감동.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배우님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던 역할은 누구예요? 거기에 진짜 그 안에서요? 네, 그 안에서 다 진짜 연기 열전이었잖아요. 저 염정아 선배님. 와, 아이 머리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 눈빛 연기가 반했어요 그때. 반하셨다고 합니다. 네. 염정아 배우님. 염정아 배우님에게 이 소식이 닿기를. 이제 배우님 차례예요. 진짜 빠르다. 제발 이제 그만. 나를 이제 그만 쫄리게 해. 안 돼. 또 찾았어. 큰 소리. 12번이요. 12번.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뭐예요? 잠시만요. 저 그 재즈인데 네, 톰 미쉬의 무비라는 노래예요. 왜 최애곡이 됐어요? 제가 좀 저녁 좀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새벽 그런 그 공기나 근데 그 노래가 되게 그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토미 씨의. 네, 한번 그 시간에 들어보는 걸로. 여러분! 아마 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와!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이건 하늘이 은기 씨를, 은기 씨를 여기로 부르자는 그거야, 지금. 아, 네, 그런 걸로. 36번.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겨내는 본인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 잠시만요. 와, 시청거리. 나 진짜, 나 지금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나 저 진짜 땀나요. 슬럼프요? 네. 우선은 이제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알아내면은 그거를 이제
고쳐 나가죠. 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슬럼프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슬럼프가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계획적인 거랑 또 관련이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쵸? 계획을 짜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많은 소식을 듣고 이제 배우님 차례입니다. 아... 배우님 이제 끝냅시다 우리. 이제 와... 많이 왔어요. 와 아, 많이 왔다. 여러분 홍 형제의 한 컷을 볼 수 있게 온 우주에서 기운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찾았어? 아니 이게 지금 빼도 문제. 옆에서 막 이게 창과 방패 지금 계속 여기 양쪽에서 한숨 소리가 22번이야. 어 땀나. 연극이 재밌나요? 드라마가 재밌나요? 아, 이것도 어렵다 질문. 아, 질문이 좋네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애정으로 쓴 질문이기 때문에 확실히 배우님의 약간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것들이 많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극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연극이. 왜냐하면 연극은 바로바로 제가 이제 무대 앞에서 관객분들께 그 관객분들은 이제 진짜 인터넷에서 예매를 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이제 저의 그 연기를 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연기를 했을 때 즉각적인 바로 반응들이 오니까 네. 제가 좀 자극에 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연기할 때도.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왔을 때 저도 바로 이제 그거에 힘이 생기거나 뭐 애드립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생기더라고요. 현장에 현장감이 확실히 네,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배우분들이 그런 거를 좀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하시는 선배님들 보시면 연극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체 하셨다가 연기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배우님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도 앞으로 연극은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연극의 매력이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뽑으시죠. 여러분 와, 여기까지가 진짜, 끝인가 봅니다. 진짜 길게. 우와!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너무 너무 짜증나요. 진짜 없어요. 어? 대박이야. 나 진짜 대박이야. 우와. 4번 연령별 팬들 연령별 팬들 반응 차이가 있나요? 어떤 반응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 드라마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많은 그래도 연령층들이 보고 반응이 오는 것은 드라마니까 지금 네네. 조금 연령대가 좀 어린 친구분들은 뭐 이모티콘이나 말투부터가 좀 달라요. 네. 뭐 왜 예를 들면 왜 서우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유 막 이런 식으로 유유 이렇게 막 보내고 막 근데 이제 좀 있으심 있는 분들은 조금 좀 세게 말씀하시죠. 나쁜 놈. 솔직하고 네, 솔직하고 굳고 세게 네, 굳고 세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 게 있었죠. 배우님 배우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뭐야? 뭐야? 아니면 또 올리는데 또 올리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19번입니다. 운동 잘하세요? 아, 운동 좋아하죠. 운동 저 매일 하고요. 네. 그래서 아, 항상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언제 까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는 탑재되어 있죠. 그럼 농담입니다. 그 입시 체육 하셨다고 그러면은 네, 최대 입시요. 네. 그러면은 뭐가 주 종목이었어요?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50m 왕복 달리기, 뭐 턱걸이, 뭐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그런 최대 입시 종목들은 한 가지 이제 특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운동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특기자 전형이 아니라서. 그럼 그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던 건 뭐야? 저 서전트 점프요. 그건 뭐야? 그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건데 네, 점프력이 그래도 좀 탄력이 좀 좋은 편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켜볼 수도 없고 참. 아시죠? 진짜 나 이겼다. 이거 하면 나 진짜 인정. 우리 형제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끝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감도가. 어, 설마. 진짜? 아. 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와. 이거. 아, 연습해요 이거? 오. 젠가? 세상에. 와, 여러분! 10번! 서유! 10번? 어? 이거 10번 안 갔던 거잖아. 아이씨. 아, 이겼다! 이긴 거죠? 아, 그렇네. 어, 10번 했던 거네. 다시? 어? 응. 무너질 때까지 하나 그냥 뽑아요. 아, 이긴 거네. 예, 이겼어. 이거 너무 그거야? 와, 응원이신가요? 와, 나 근데 10번, 와. 네, 할 수 있어요.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아! 네!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그게 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오케이. 어떻게? 아, 참, 네,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겼다. 너무 잘하시네. 좋은 승부였습니다. 네. 아, 이거 거의 올림픽이어가지고 저 지금 손발에 땀이 진짜 장난 아닌데. 전에도 이 정도까지 갔어요? 아니 처음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막 한 시간 했어요. 우리. 한 시간 했어요? 네. 아니, 다들 퇴근 언제 하느냐면. 아 진짜? 가야지.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오늘 같이 해봤는데 네. 인터뷰도 해보고 네. 어떠셨어요? 젠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젠가도 그리고 저는 팬분들께서 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 좋은 질문 네. 많았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남은 질문들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남은 질문들도 이게 아쉽네요. 이게 다음에 또 이렇게 됐지만 배우님이 한번 더 놀러 와주시면 나머지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은기 데리고 올게요. 아량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주TV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희 아주TV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SBS 1일 드라마 아무르 파티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은기 씨를 데려올 순 없었지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